사무엘 하 16장.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므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두 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므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 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꽃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누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벌써 어떤 굴 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 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스와 유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빌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무엘하 18장.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만 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 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여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하였다. 아히마아스야,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 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에 다윗은 두 성문, 곧 앞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사무엘하 19장. 왕이 목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로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골육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골육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 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바울임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천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아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므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일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므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그때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열 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사무엘하 20장.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대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어.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사람과 블렛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에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죽음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돈이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사무엘하 21장.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므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므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다섯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 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베틀 앞다리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사무엘하 22장.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묻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바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히 부수어서 땅에 먼지처럼 날려보내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밟아서 흩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굽실거리고 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면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씨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밧베셋인데 그는 새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새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에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화틀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 부대 소속인 이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새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새 용사의 견줄만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새 용사의 견줄만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30인 특별부대에 들어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엣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카렙과 헷 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사무엘하 24장.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다띠모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부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일곱 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치워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에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